선망부모를 위한 지장 기도 또 하시는데 사이사이에 또 이렇게 본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선망부모를 위해서 이렇게 더운 날 지장 기도를 올리고 또 부처님 법문을 듣고 또 영가에게도 들려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못다한 그런 그 부처님에 대한 공덕, 자기가 지어야 할 그런 선근 인연을 이렇게 지어드리는 그런 행사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그 효과적으로 먼저 돌아가신 부모님에게 참으로 덕이 되고 유효적절한 그런 그 기도가 될 것인가, 그게 기도가 됐든지 작복, 복을 짓는 일이 됐든지, 그건 뭐 기도를 해도 선망부모에게 가는 것이고 복을 지어도 역시 선망부모에게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죠. 또 그렇게 믿고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여러 수십 번 들어오셨겠지만 지장경에는 내가 지은 복을 7등분을 했을 때 그 중에 7분의 1이 부모에게 가고 먼저 돌아가신 분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6은 짓는 사람, 즉 나에게 돌아온다. 그런 말은 무수히 들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장경에 그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제 70원을 가지고 공덕을 지었다 하면은 60원은 자기에게 도로 돌아오고 10원이 말하자면은 부모에게 돌아가서, 부모가 설사 돌아가신 지 여러 해 돼서 다시 태어났죠. 분명히 다시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7분의 1이 어디로 어떻게 전해지겠는가, 그거 참 궁금하죠. 내가 돈을 그 아까운 돈을 상당히 그래도 썼는데 최소한도 아마 여기에 기도가 끝날 때까지 다니시다 보면은 내 보통 짐작에 한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는 쓰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보다 더 많이 쓰신 분도 있고 그보다 더 적게 쓰시는 분도 있는데 이 세상에는 돈 가지고 계산하면 제일 빨라요.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돈이니까. 그래서 돈에 대해서 너무너무 밝아요. 그래서 돈으로 계산하면 제일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뭐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를 썼다 하면은 그 중에 7분의 1은 말하자면 나에게 부모에게 돌아가고 나머지 6은 결국 짓는 사람에게 그 복이 돌아온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경도 읽으실 거고 기도도 하시고 뭐 이 인연으로 물론 복도 짓고 여러 가지 불사를 하시는데 얼마나 나에게 돌아오고 부모에게 얼마나 갈 것인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장 아름다운 사찰이 어디죠? 불국사.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저도 사실은 저기 이제 불국사 말사 덕흥사라고 하는 내가 살던 이웃에 작은 절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불국사 말사였어. 그 어린
그 마음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절이 어떤 절일까 생각을 해서 이제 고른 것이 불국사였어요. 그때 상식으로는 사실은 스님들이 공부하기 좋은 곳이 그렇게 불국사는 아닌데 보문사도 있고 뭐 해인사, 통도사, 뭐 좋은 송강사 좋은 절이 스님들이 출가해서 공부하기는 그런 훌륭한 절이 더 많은데 내 상식은 너무 좁아서 불국사밖에 몰랐어요. 그래서 불국사로 이제 재차 출가를 이제 했는데 참 그 아름답고 국보도 많고 해서 그래서 소문이 그래 났던 것입니다. 난 그 소문에 속았죠, 사실은. 근데 그 아름다운 절을 누가 어떻게 지었느냐 하면은 김대성이라고 하는 분이 금생 부모를 위해서 우리는 금생 부모를 위해서 지금 기도 올립니다. 또 매년 올려요. 금생 부모를 위해서 지은 절이 불국사입니다. 그 아름다운 절. 세계에서 제일 아름답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뭐 절이 꼭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참 아름답게 말하자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절을 금생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큰 공덕을 지어가지고 지금도 그렇게 찬사를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가서 참배를 하고 합니다. 그 우리가 부모를 위해서 하는 그 기도와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비교밖에 없습니다. 비교로 해서 아는 거예요. 뭐 왜 비교해서 하느냐고 하지만은 비교해서 딸리니까 그런 소리 싫어하지. 안 딸리면 그런 소리 싫어 안 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니는 나이가 얼마냐, 니는 키가 얼마냐, 뭐 얼굴이 어떻냐, 그건 뭔 소리야? 전부 비교하는 소리 아닙니까? 뭐 아파트가 몇 평이냐, 언제 샀느냐, 그거 전부 비교하는 소리입니다. 또 비교 가지고 우리는 우리 삶을 가름하고 파악하고 이해해요. 제일 좋은 방법이라,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비교가. 그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법문할 때 그 비교하면 안 된다고 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하고 본래 비교하지 않는 우리의 본성이 있다. 그렇게 이제 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현실은 비교밖에 없습니다. 계산하기 제일 좋은 것은 돈이고 그 다음에 비교고 그래요. 그럼 우리 한번 비교해 봅시다. 저를 통해서 저를 이시해서 부모를 위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부모를 위해서 내 나름대로 마음을 쓰느라고 하지만은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금생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었다. 이야 이거 참 숨이 막힙니다. 내가 부모를 위해서 한 일하고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당신 부모를 위해서 불국사를 지은 일하고 비교해 보니까 숨이 막히죠 여러분들도. 예. 어찌 그게 뭐 쪽팔려서 뭐 명함이나 내놓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또 전생 부모를 위해서 한 일이 있습니다. 전생 부모. 여러분들 선망 부모를 위해서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십니다만은 전생 부모를 위해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아, 금생 부모도 제대로 못 모시는데 뭐 전생 부모까지 내가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이 우리들의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 김대성이라는 분은 얼마나 효성이 지극했든지 금생 부모를 위해서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절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전생 부모를 위해서는 그 위에 올라가서 석굴암을 지었어요. 그래서 불국사 석굴암 아닙니까? 석굴암도 그 김대성이라는 분이 전생 부모를 위해서 지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효도를 하려면 이쯤 해야지 그래도. 우리 불교 역사는 오래고 부처님이 하도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 제자들이 또 불법을 배운 사람들이 어떤 불법의 이치를 깨닫고 공부하고 알고는 이렇게 부모를 위하는 그런 그 일을 해왔습니다. 그 덕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사찰이
전해내려오고 우리는 거기 가서 환희심을 느끼고 참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자랑을 하고 하는 그런 그 상황인데 불구사와 석굴암이 그렇게 금생부모, 전생부모를 위해서 그들에게 공덕이 돼서 다시 태어나더라도 많은 복락을 누리시라고 그런 큰 참 공덕을 지었습니다. 사찰 건립의 유래를 우리가 이렇게 떠올려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가야 할 그 사찰이 있죠. 지금은 틈만 남아 있습니다만은 인도에 가면은 기원정사라고 불구사보다도 더 아름다운 절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틈만 있기 때문에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지만은 틈만 남아 있지만은 지금도 거기 가면은 모든 불자들이 거기에 가면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몇 날 며칠이고 거기서 잠이라도 자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그 금강경이 거기서 설해진 무대 아닙니까? 기수급 고독원 여 대비구중 1250인으로 함께했다. 1250명의 제자들하고 그 기원정사에서 부처님께서 설법을 하셨다 하는 그런 금강경을 우리는 늘 외우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훌륭한 지금은 없지만은 역사적으로 전체를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 사찰로서는 그 기원정사를 제1로 칩니다. 그 설계, 감리, 감독 이 모든 것들을 부처님 제자 중에서 가장 똑똑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사리불이 했어요. 그것을 무슨 저기 뭐 건축회사 사감리에게 맡기거나 무슨 건축회사 설계사에게 맡기거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완전히 진리를 깨닫고 도를 깨달으신 부처님의 최고 제자 사리불 사리불 못 걸려있니 부처님의 오른팔과 같고 왼팔과 같다고 부처님 생전시에는 그렇게 존경받았고 경전에 곳곳에서 그렇게 설해져 있습니다. 그런 그 제자가 설계를 하고 감리 감독하고 자재 구입을 하고 했으니 오직 했겠습니까? 대단한 절이에요. 불국사를 하더라도 사리불이 와서 설계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리불이 와서 자재 구입하고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근래 지어진 그 우리 절로서는요, 경주에 가면 황룡원이라고 하는 절이 있습니다. 그 이제 황룡사, 황룡구층 탑을 그대로 재현해서 세워놨잖아요. 참 잘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저 세상에 건물을 짓는 그런 설계사가 했지 사리불이 와서 설계 안 했어요. 그런 그 사연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 격이 이건 뭐 천양지차입니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원정사를 최고의 사찰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당신은 최고의 사찰이었기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기원정사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기원정사가 어떻게 해서 지어졌느냐. 부처님이 맨 최초의 사찰이 부처님들 잘 아시지만은 중림정사입니다. 중림정사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진 기원정사보다도 많이 거리가 떨어진 곳에 중림정사가 있었는데 극고독 장자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 대상인 지금으로 말하자면 뭐 삼성그룹이나 LG그룹 같은 그 그룹의 회장 정도 되는 그런 그 재력을 가지신 분이 그분이 극고독 장자야. 재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봉사를 잘해. 또 온갖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를 잘해. 고독한 사람을 돕는다. 그래서 극고독이야.
고는 뭡니까? 그 부모 없는 아이들을 고라고 그렇게 발음합니다. 독은 뭡니까? 자식 없는 노인을 독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 독거 노인이라고 하고 고아라고 하고 하는 뜻이 그렇게 표현됩니다. 또 그런 그 어려운 사람들을 잘 도와.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런 선행을 잘해. 그런 분이 저기 중림정사가 있는 마을에 장사하러 갔어요. 많은 그 직원들을 데리고 그 당시 그 상어들이라고 하는 것은 코끼리나 낙타나 말이나 이런 것을 쭉 이렇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몰고 거기에다가 이제 짐을 싣고 또 온갖 이쪽에 나는 좋은 물건들을 농산물이 됐든지 광물이 됐든지 무슨 뭐 의류가 됐든지 그런 것을 잔뜩 싣고 이제 다른 지방으로 이제 가서 하는데 수백 명의 그런 그 직원들을 낙타를 몰고 말을 몰고 코끼리를 몰고 이렇게 가서 그쪽에 가서 장사를 이제 하는데 늘 이제 오고 가고 하면서 그 마을에 중림정사에 있는 마을에 또 상당한 거부장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하고 친구야. 그리고 가면은 아주 반갑게 맞이하고 그 집에서 자고 그렇게 이제 며칠간 거기서 머물기도 하고 그러다가 돌아오는 급고독 장자야. 그런데 하루는 이제 거기 이제 그 친구 집에 이제 장사하러 갔는데 친구가 오면은 버선발로 뛰어나올 정도의 그런 그 관계야. 그런데 이번에는 도대체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그렇게 친하고 서로 의리가 있고 서로 이제 상업적인 거래도 상당히 있는 그런 관계라. 그런데 도대체 안 보이는 거야. 그 심부름꾼만 나와가지고 방으로 안내하는 거야. 그래 여기 좀 계시라고. 우리 주인은 상당히 오늘 바빠서 지금 좀 있으면 오실 거라고. 그렇게 해놓고 이제 안으로 이제 모셔놓고 차를 한 잔 드렸는데 한 시간이 가도 이 친구가 안 오고 두 시간이 가도 안 오고 평소 같으면 버선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이 사람 왔느냐고 그렇게 할 사람이라. 왜냐? 상거래가 있는 관계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아주 친한 관계야. 그러던 사람이 두 시간, 세 시간이 흘러도 도대체가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라. 세 시간이 지났어야 겨우이 흘러불떡하고 이 친구가 있는 방에 이제 쫓아온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화가 나 있어요. 친구지만 화가 난 거예요. 그래 내가 온 지가 벌써 세 시간이 넘었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서 나타나냐고 그렇게 퉁명스럽게 말하니까 아 이 사람아 죄송하다고 참 죄송하다고 하면서 그 사연을 이야기하는데 아 내가 그 내일 아주 그 어떤 손님을 맞이하는데 그 손님 맞이할 준비 그 손님은 아주 훌륭한 분이고 또 그 제자들도 많고 해서 음식 장만하려면 내일 점심에 오시기로 했는데 그 점심을 오늘부터 이제 장만해 가지고 그 하느라고 또 그게 조금이라도 음식 장만하는데 뭐 잘못된 점이 있을까 걱정이 돼서 내가 전부 진두지휘 다 하고 식재료 전부 검사를 내가 다 하고 그게 뭐 온갖 그런 그 준비 과정들을 뭐 그릇이라 할까 의자라 할까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관리 감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지시하다가 이렇게 3시간이나 넘게 자네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3시간이나 넘게 이렇게 뛰어왔다고 그렇게 하니까 아 이 급고독 자네가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어떤 손님이 오길래 자네가 그렇게 시키기만 해놓고 오면 되지 왜 그렇게 본인이 직접 그렇게 하느냐고 무슨 아들 딸 장가 보내냐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 이 사람은 무슨 소리를 그런 소리 하는 거. 그까지 그 아들 딸 장가 보낸다고 내가 그렇게 자네를 앉혀놓고 세 시간이나 넘도록 그렇게 내가 자네를 찾아오지 않고 그러겠냐고. 아들 딸 장가 보내는 그 준비 그까지 그 밑에 사람들 시켜도 되는데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아니 그러면 아들 딸 장가 보내면 사돈도 오고 뭐 온갖 따라오는 그런 그 품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올 텐데 그런 일도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오는데 그렇게 준비를 그렇게 자네가 철저히 그렇게 하느냐 하니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말도 말이야. 서가모니라고 하는 부처님이 제자들 1250명을 거느리고 내일 우리 집에 와서 공양하기로 돼 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얼마나 귀하신 분인데 그분이 우리 집에까지 이렇게 오시기로 돼 있으니 얼마나 반가운 일이고 화이로운 일이냐. 도대체 복이 하늘에서 이렇게 나에게는 굴러 떨어졌다. 이걸 내가 소홀히 할 수 있느냐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왔는데도 내가 빨리 나오지 못하게 됐다. 그러니까 이 사람 처음 듣는 말이야. 부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야. 그 고독장자라는 사람. 아니 부처님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고. 말도 말하고 내일 이제 만나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세상에 자기 아들, 딸 장가 보내는 것보다 10배나 더 말하자면 마음을 많이 쓰는 그런 손님이라니. 그 부처님이라고 하든 아라한이라고 하든 뭐라고 큰 스님이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런 건 이제 알 바가 없고 참 궁금하기 이럴 데 없는 거야.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숲속을 이제 거니는데 한참 거닐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저기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가 있는 곳까지 가게 돼서 그리고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니까 아주 엄숙하고 정말 고요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다 당신이 다 품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숲속에서 고요히 앉아 있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잠깐 자선했듯이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됐어. 그래서 이제 혹시 당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이냐고 급거독 장자도 대단한 분이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벌써 그 모습에 감동을 하게 되고 그 모습에 말하자면은 감화를 입어버렸어. 더 이상 뭐 설법을 들을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평소에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인도 불교 성지를 쭉 이렇게 돌다가 그 열반당에 가면 부처님이 열반하신 곳에 가면은 설명 안 해도 막 그냥 신도들이 눈물을 쏟기 시작해요. 그런 분입니다. 설명 안 해도 신도들이 거기만 가면 여기가 부처님이 열반한 곳이고 열반상이 저기에 저렇게 놓여 있습니다라고 하면은 그만 신도님들은 거기서 눈물을 쏟기 시작하는 그렇게 그 감동이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이 급고독 장자가 이제 그런 분을 살아있는 분을 그렇게 만나서 감동을 입었으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그만 장사고 뭐고 다 때려치우고 부처님에게 이제 권하기를 저는 어느 지역에 사는데 거기까지 한번 초청하고 싶습니다. 제발 한번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청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만 덜렁 허락을 해버렸어요. 그래 뭐 내가 어차피 중생 교화를 위해서 진리를 전하는 입장이라면은 어디든지 가마 이렇게 해서 허락을 딱 하고 이 사람은 허락을 받고 그날부터 마음이 들떠가지고 장사를 뭐고 다 때려치우고 자기 마을에 가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부처님을 좋은 곳에다가 모시고 부처님이 오래오래 계시도록 준비를 하고 뭐 하루 저녁 자고 갈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감화를 벌써 얼굴 보고 그만 감화를 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민에 빠져가지고 연구를 이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제자들도 평소에 1200 상수 대중이라 해서 항상 따라다니는 제자가 1255인입니다. 그리고 금강경에는 1250인이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자기 고향에 이제 왔어요. 그 와가지고 이제 여기저기 이제 와가지고 이제 이 부처님이 오랫동안 머물 곳을
마련해야지 하고는 이제 그게 이제 정사, 아주 정미로운 절이라 그런 표현 아닙니까? 정사, 기원정사, 그 다음에 중림정사. 우리나라도 이제 절을 지어놓고 정사라고 하는 그런 그, 표현을 쓴 사찰이 들어 있어요. 근래. 옛날 절에는 전부 절사자를 썼는데, 근래에는 그래도 그 정사란 말이 너무 좋은 말이라서, 그래 정사란 글자를 써요. 정미로운, 아주 정제되고 정미롭고, 더 이상 손볼 데가 없는 그런, 좋은 집이다. 그래서 정사, 집사자를 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좋은 절을 지으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도시에서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그런 곳에다가 이제 절을 지으려고 찾아보니까 좋은 땅이 하나 보이거든. 너무너무 좋은 땅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땅 임야를 수소문해 보니까 그 나라의 왕의 태자, 기타 태자, 기타 태자라는 사람의 소유야. 왕의 태자의 소유야. 태자 땅이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태자인데 가가지고, 이 사람은 거부장자고, 이 사람은 태자고, 그러니까 태자인데 가가지고, 내가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그 땅을 내가 갖고 싶습니다. 저에게 파십시오. 라고 그렇게 했어. 그러니까 태자가 뭐가 아쉬워서 좋은 땅인 건 다 아는데, 그 팔겠어요? 팔 까닭이 없지. 안 판다고. 내가 뭐가 무슨 땅 장사도 아니고 말이야. 그 좋은 땅을 그래 팔겠느냐고. 내 나중에 별장 지으려고 마련해둔 땅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 사람이 이제 급고독 장자는 부처님에게 너무 감동한 나머지 어떻게 하더라도 이 땅을 내 손에 넣고 여기다가 큰 근사한 절을 이 세상에서 제일 가는 절을 지어가지고 부처님을 모셔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이 그냥 꽉 그냥 결정돼 버린 상태라. 그러니까 사정없이 조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도 조르니까 이 기타 태자가 꼭 그 땅을 갖고 싶거든 거기다 금이라도 깔아라. 금을 깔아라. 이래버렸어. 그 이제 안 팔겠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금을 깔아라고요. 예, 금을 깔겠습니다. 하고 그만 일어난 거야. 금을 깔 테니까 파십시오라고 하고 그냥 일어난 거야. 태자는 그냥 그렇게 팔지 않겠다는 뜻으로 금을 깔아라고 했지. 꼭 팔라고 그런 금 깔아라는 소리를 한 거 아니야. 그럼 뭐 저 사람이 무슨 뭐 아무리 저 거부 장자라 하더라도 금을 그 깔아가지고 그 땅을, 그때 땅값 뭐 얼마 하겠어요. 그 사겠느냐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 며칠 지나니까, 소문에 그 땅에다 어떤 사람이 마차에다가 금을 깐, 다는 거예요. 마차에다 금을 잔뜩 싣고 와가지고 그 말을 버쩍버쩍 하는 거, 네모난 거 있죠? 이런 색깔 나는 거. 이만한 것을 쭉쭉 백돌처럼 생긴 금을 깔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 그 소문이 들려오는 거라. 마차에다가 우리 요즘 안 보이는데 달구지 있죠? 인도에는 그 저기 저, 말이 끌든지 소가 끌든지 두 마리가 끕니다. 우리나라는 한 마리가 끄는데, 두 마리가 끄는 마차가 있어요. 거기다가 잔뜩 싣고 와서 깔고, 또 그 이튿날도 또 깔고, 그 이튿날도 또 깔고, 이 사람 자기 재산이 거의 바닥에 나가니까, 친구들 또 거부장자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구들이, 에게다 이제 빌려가지고도 또 깔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타 태자가 하도 기가 막히고 어이없어서 가서 보기라도 하겠다고 하고 가보니까, 이 사람이 급고독 장자가 진두지휘하고 있는 거야. 야, 이렇게 깔아라, 저렇게 깔아라. 이거 누구에게 빌려왔느냐. 그러면서 금을 자기가 손수 깔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기타 태자가, 말하기를 도대체 여기에 이 속에 땅 속에 황금이, 묻혔느냐, 다이아몬드가 묻혔느냐. 이걸 사가지고 당신이 얼마나 벌려고 이렇게 하느냐. 왜 이렇게 비싼 돈을 치르고 내 땅을 사려고 하느냐. 그때서 이제 물었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 본래 땅 그 팔려고 한 말이 아니고 그냥 팔지 않겠다는 뜻으로 황금을 깔아라고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까지 일이 벌어졌으니 어떻게 하겠냐. 그래 이유는 알자 이렇게 하니까 태자님 말도 마십시오.
내가 저기 기원 중림정사라고 하는 그런 그 절이 있는 곳에 가서 어떤 성인을 만났는데 너무나도 감동한 나머지 그분은 부처님이시고 그 부처님을 뵙거나 너무나도 감동한 나머지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에도 좋은 정사를 지어가지고 그분을 모시려고 내가 이 땅을 고르다 보니까 제일 좋은 땅이라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좋은 땅이라서 그래서 태자의 땅인 줄 알지만은 무릅쓰고 내가 이렇게 태자의 땅을 구매하는 중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인가? 그렇게 이제 태자도 그렇게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부처님이 석가모니 부처님이 그렇게 훌륭하다는 사실을 이제 알고는 그 다음에 이제 금으로 까는 일은 그만하시오. 나도 동참하겠어. 이렇게 된 거야. 그 급거독 장자가 그렇게 재산을 다 해가지고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다 절을 짓겠다고 하니까 거기에 사실을 알고는 감동해서 그렇게 이제 동참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동참해서 그다음 그 약속하기를 여기 숲하고 땅만 판다고 했지 나무는 판다고 안 했다 내가. 그래 숲하고 그 나머지 남은 땅하고 이게 전부 내가 보시하고 나머지 그다음에 이제 땅하고 절을 짓고 하는 것은 이제 당신이 책임지고 그래서 둘이서 합작해서 절을 지읍시다. 그 대신에 절 이름에 내 이름도 조금 넣어주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기수 급고도원 그렇게 된 거예요. 기수라는 게 뭐예요? 기타 태자가 보시한 숲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기수 급고도원 급고독 장자가 지은 절 그래서 기수 급고도원이라 금강경 천물에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래 기수급 고동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두 사람 이름을 합해서 쓰기로 하고 그 지연절이 그야말로 기원정사입니다. 그래 부처님도 큰 인도 전역을 다 다니시면서 여기저기 많이 사셨지만은 거기에 24철을 살았다는 것 24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24안거를 지냈는데 그 당시 안거라고 하면은 여러 안거를 중심으로 해서 계산하니까 24년이야. 24년 이상을 거기서 사셨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참으로 훌륭한 절을 남겼는데 그 사찰의 배경, 그 정사의 배경이 워낙 그렇게 뛰어나기 때문에 역사적인 배경을 뛰어나기 때문에 부처님도 물론 오래 계셨지만 거기에서 많은 경전을 설하셨어요. 그 우리가 좋아하는 불교의 대표 경전이라고 하는 소위 경전이라고 하는 소위 금강경이 거기서 설해져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사람을 그렇게 감동시키는 분이에요. 감동시킬 정도로 그렇게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우리는 불교에 귀하고 부처님께 기도를 드리고 불교를 배우고 한다고는 하는데 얼마나 부처님에게 감동을 받고 내 마음이 그 부처님에 의해서 얼마나 내가 움직여지는가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해 보면 참 몇 푼이지 안 돼요 사실은. 부처님 앞에서 감동이 와가지고 들어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심리를 가만히 추적해가지고 이래저래 따져서 물어보면 자기 신세가 슬퍼서 운 거야. 결국은 자기 신세가 슬퍼서 울지. 부처님인데 감동해서 운 사람이 아니더라고. 왜 자기 신세 한탄을 부처님인데 와서 해. 그래도 알아줄 사람 부처님 뿐이니까. 그래도 부처님께 와서 울어야지. 소문도 안 나고. 내 속을 다 털어놔도 계속 부처님하고 주고받고 대화하잖아요. 부처님 내 인생이 이렇습니다. 내 신세가 이렇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나를 소문을 썩입니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소문 안 내. 부처님이 직접 소문 안 내니까 다 듣거든. 그러니까 신지한다는다고 와서 우는 거야. 그래, 우리가 순수한 신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내 신세를 생각해서 울 것이 아니라 참으로 부처님의 그 위대한 덕과 지혜와 자비, 이러한 것을 잘 알아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기에 감동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 바사기 왕이 부처님을 참 존경을 많이 했는데 그 바사기 왕이 정사 그 뭐 이렇게 사물을 다 왕으로서 해야 할 처리해야 할 사물을 다 마치고 나니까 오후가 돼서 일이 끝났는데 좀 쉬어야 되겠는데 쉰다고 잠깐 누워 있는데 문득 부처님이 생각나는 거야. 아 이렇게 내가 쉬고 있을 것이 아니지. 예. 얼른 부처님인데 뛰어가서 부처님 얼굴이라도 한번 뵈야지. 이렇게 하고 바로 부처님 지금 어디 계시냐 신하들에게 물어가지고 수시로 그렇게 이제 부처님을 찾아가서 부처님 얼굴만 바라보고 오는 거야. 이 사람은 뭐 불교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으니까 부처님 보기만 해도 그냥 즐거운 거야.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야. 그 덕화에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자주자주 문득문득 별 볼 일도 없이 별 볼 일도 없이 바사이 왕, 그 당시 왕이라고 한 분이 그렇게 찾아가서 부처님을 배웠다 하는 그런 그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부처님께 목을 메고 부처님께 인생을 다 던진 사람들이 2600년 길고 긴 역사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참으로 그 훌륭한 그 스승을 우리가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안 계셔서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감동할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직접적으로 뵙지 못하고 또 내가 준비가 덜 돼 있어. 부처님 같은 그런 훌륭한 분이 계신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감동을 못하기도 하고 또 첫째는 부처님을 바로 우리가 뵙지 못하니까 그렇게 이제 감동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불교 역사가 깊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하도 위대하고 하니까 우리 불교 사회는 지금 뭐 틱락한 스님이라든지 다라이라마 스님이라든지 참 훌륭한 스님들이 이 세상에는 아주 많고 또 각 나라마다 특히 이제 동남아시아에는 전부가 불교 국가고 하니까 참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덕화에 감동이 돼서 정말 큰 불사를 일으키고 모든 그런 그 인생의 그 가치를 전부 불교에다가 몽땅 담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내 인생의 가치를 전부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뭐 발 살짝 담궜다 빼고 손 살짝 불교에다 담궜다 빼고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무게를 그냥 통째로 부처님에게다 다 던져버려. 그냥 다 그냥 거기다 쏟아 뽑으려. 그러면 예를 들어 부처님이 다이아몬드라면 내가 거기다 다 쏟아 부으니까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아니한 우리 인생은 조금 간만 보는 거야. 살짝 절에 와서 그냥 기도가 어떤가 뭐 불교가 어떤가 경치 좋다 이렇게 하고 간만 살짝 간이라도 제대로 보면 괜찮지. 간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가는 거야. 참 안타깝죠. 그래 그렇게 보면은 내 몸과 마음을 내 능력이 얼마든지 그까지 그 상관하지 말고 능력은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내가 얼마나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앞에 던지느냐. 그 던지면은 바로 내가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간도 제대로 못 보고 혹 신심 있다 하더라도 간만 살짝 보고
돌아가 버리니 이게 그 기도가 제대로 되겠어요? 보모사의 여름 주장 기도는요, 상당히 유명해졌어요. 상당히 유명한 그 여름 주장 기도라. 어느 날보다도 제일 신도님들이 많이 동참하는 기도가, 이 보모사 지장 기도야. 이 뜨거운 날에 지장고사를 하면서 땀을 흘리고 하는 것은 제대로 불법에 대해서 그 내가 그동안 그 설명한 그 부처님의 그 위대한 그 자비와 지혜에 대해서 상당한 간을 본 택이야. 여러분들은 그런 뜻에서 그 기도에 이렇게 동참하게 됐고 또 이러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니까 더 마음을 내서 남은 그 기도 기간 더 몸과 마음을 다 던져가지고 뭐 그렇다고 뭐 집에 있는 재산 다 가져오라는 뜻은 아닙니다. 절대 가져와도 주시면 안 받아요. 그런 거 그래서 적당하게 균형을 잡아가면서 그렇게 이제 하시고 몸과 마음을 참 부처님도 이렇게 던진다고 하는 거 얼마나 행운입니까? 이 세상에 살다가 부처님 만난 거 인생 난데기요 불법 난봉이라 사람 못 만나기 어렵고 그 가운데 불법 만나기 어렵다고 하는 말 누누이 우리가 들어왔는데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던져가지고 신심을 증장시키고 부처님의 법 하나하나 배우고 하나하나 깨달아가고 그렇게 하면 내가 바로 그만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상당한 부분 부처님이 돼 가는 거예요. 그게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뜨거운 날 그 주장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고 기도에 임하면은 더욱 이제 신심이 나죠. 그 하는 기도, 이왕 하는 기도, 신심을 내서 그 부처님의 그런 덕화, 부처님의 그 자비와 지혜의 그 드넓은 그러한 그 마음 세계를 충분히 아시고 그 금고독장자와 기타 태자가 부처님 한번 뵙고는 그만 감동해가지고 그렇게 모든 재산을 다 바쳐서 그렇게 이제 절을 지었던 그런 것들도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 불자들은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가지고 있고 거기에 다 감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장기도 하는 것도 역시 그 가운데 한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만 그렇게 신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도 그분들 못지않은 조그마한 신심이지만은 신심을 내서 동참한다 하는 그런 근기와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일정도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